쑥스러운 마늘 타서 짧게 질문을 할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난 좋은 놈이야. 자, 일단 이 작품에서 맡은 배역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맡은 배역은 이름은 양갑성. 그 중에서 극이 진행되면서 성냥갑으로 불리는데 이거지. 동꾸리아랑 꾸리아의 선을 긋는 계기를 만드는 사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경고한 씨는 어디 출신이라 했던고? 네, 출신 부르나요? 그럼 계속 꾸리아래. 네, 그렇죠. 우린 같은 편이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기 꽉 씨는 동꾸리아 출신으로 알고 있어만. 네, 바닷가 쪽에서 태어났거든요. 와, 그럼 이제 외국인이네. 아, 외국인이라뇨.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소? 자, 이 남자만 8명이 출연하는 연극인데 처음 이번에 호흡을 맞춰보는 배우들도 있고 맞춰봤던 배우들도 있는데 형이 생각하는 이제 앙상블은 어떤지 앙상블은 어떤지 혹시나 좀 불편한 배우가 있는지 불편한 배우 이 배우가 되게 호흡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배우 너 같으면 그 얘기하겠니? 자, 앙상블 어떠신지? 앙상블은 전혀 문제 없어요. 아,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고 연습이 진행될수록 더 나아진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앙상블 자체로는 뭐 이제 공연 올라가고 무대 쓰면 뭐 전혀 문제 없을까 싶은데. 자, 세 번째 질문. 김광보 연출님과의 첫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 전혀 의외로. 지금은 저 가면을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순한 양 같아서 그래서 아직은 뭐 공연 막바지가 아닌지라 주 극장에 올라가기 전쯤에는 갑자기 어떤 목소리로 어떤 얼굴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스코어는 도대체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분은 누군지 차단해서 처단하고 싶은 그 정도. 만족한다. 야, 높으라고. 네. 자, 마지막 질문. 배우 유병훈에게 선이란? 배우 유병훈에게 선이란? 그냥 선입견이고 무관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안에서 생긴 선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나라, 내 스타일 다 이것으로 선을 그어서 만드는 게 내 안의 선. 근데 그것을 만드는 것들이 선입견이고 자기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자기 중심이란적인 나쁘단 얘기지? 난 좋지 않더라고. 아, 오케이. 자, 인터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했다. 네. 네.